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29일 사순제 3주간 금요일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기는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적잖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기계로 뚝딱 만드는 생산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산품은 정해진 기간 안에 완성품을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의 송나라의 어느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밭에 뿌린 씨에서 싹이 트기는 했는데 생각만큼 빨리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 어린 싹들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오늘 내가 큰 일을 했지. 싹들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단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밭에 나가보니 뿌리 뽑힌 싹들이 햇볕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해도 나무와 꽃을 하루아침에 다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란 작은 데서 시작하며 세월과 함께 자라도록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 가꾸어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 역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라는 동안 산모가 고통을 겪듯이 논밭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듯이 숭고한 사랑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인내와 좌절, 수고가 녹아들어간 세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사랑이 작고 미약하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그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잘 가꾸어 나갑시다. 제주교구 한재호 루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